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 듀오박스는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고점을 어제 갱신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갱신을 못하고 오늘 또 장이 CPI가 안 좋게 나와서 모든 뭐 종목들이 이렇게 갭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빅테크 관련주도 오늘 전부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갭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자리 내려와서 보여주는 모습 보이면은 다시 대응하면 될것 같고 전부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그나마 갭으로 떨어졌어도 요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네요. 양봉 나오면은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자리는 있긴 한데 보다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잘 올라갔다가 지금 21선을 머리를 들게끔 하는 자리에 있다가 갭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뭐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갈 수 있고 지금 황금선 요 지지받음 올라가기 때문에 요 자리만 이탈 안 하면은 아마존은 계속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ABC로 빠질 수도 있고 이미 ABC로 좀 내려왔다가 지지받으면서 지금 21선 위로 올라탔는데 상당히 안 좋게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팩스 메디컨은 이것도 갭 하락하고 밑으로 하락하다가 5일선에 지지받고 튀어 올랐습니다. 한30% 넘게 수익 났다가 물량 조금 덜어냈는데 더 밀려갖고 매도를 할까 말까 조금 주저하다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도 뭐 수익이 뭐 충분히 뭐 나고 있는 상태고 내일도 뭐요 자리 위에 요 종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세선 위로 올라가면은 또 수익 나니까 그때 뭐 수익 챙겨도 뭐 늦지 않고 내일 음봉 나오면서 5일선 깨는 순간 나오면은 그냥 던져야 합니다. 아이마라는 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직 뭐 2.1달러 이 근처를 아직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다시 짜고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요 자리 지켜주었다가 요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은 일단 여기까지 목표를 좀 보고 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여기까지 목표 보기에는 좀 어렵고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다시 공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사하나도 뭐 그대로 좀 들고 있는데 이것도 갭을 수익이 많이 났다가 갭으로 훅 떨어졌다가 그럼 부지형이긴지만은 여기 잘 보시면은 상장 첫날 시가 자리잖아요. 상장 첫날 시가 자리를 어제 돌파했다가 오늘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지형이기 때문에 아직 요 캔들의 저점은 지금 밀리지는 않았으니까 내일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또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다고 봅니다. 요것도 내일 한번 확인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플로비스도 뭐 지금 추세 때 지금 밑에서 지금 여기 돌파하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데 또 지켜봐도 됩니다. 내일 정도에 정리해도 늦지 않고 일단 오늘은 듀오박스 랩스만 일단 수익 실현합니다. 팩스 메디컨도 조금 덜어내고 이제 오늘 들어간 거는 에디텍스입니다. 에디텍스는 이제 눈여보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추세 때 여기 추세 때 보이죠? 추세 때 있는 단기 추세 때 위로 올라오면서 이 0.2달러 있는 데를 돌파를 했다가 강하게 올랐다가 그냥 쭉 밀렸습니다. 아직은 지켜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말구안에도 좀 있고 하니까 내일 요 꼬리목으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요 추세 때 깨고 내려오면은 그냥 뭐 매도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 조금 조금씩 다 챙겨놨고 있는 상태고 오늘 들어간 거는 에디텍스입니다. 에디텍스 테라 피틱스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추세 때 위로 좀 올라오면서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게 꽤 났는데 꼬리 달고 결국 이렇게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꼬리 먹으러 갈지 잘 지켜보면서 것 같아요. 이제 뭐그 외에도 보시면 뉴로보 있잖아요. 뉴로보 요것
또 원래 지켜보고 관심 있게 봤는데 놓쳤습니다 이거는. 하고 그냥 쭉쭉쭉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달군다리 왔으니까 내일 뭐 여기 쉬어주는 단봉이 나오든가 며칠 뭐 쉬어주는 모습 보이면서 요 꼬리 위로 먹으면서 올라가면은 그때 다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팔굽 바이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저는 갭을 떴어요. 여기 이제 살펴 뜨고 이제 신호들이 계속 여기 나오면서 파란 점선 위에도 있고 있는데 갭을 너무 높이 떠갖고 매매를 못했습니다. 밑에서 좀 시작하면서 여기를 5.5 달러 있는 부분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으면 들어가서 또 봤었는데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종목만 잘 선택하면 미 증시는 워낙 변동성이 큰 데다가 한번 잘 잡으면은 수익들이 크게 나기 때문에 여러 종목 하시면 안 됩니다. 한두 종목에 집중하시고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유명한 종목, 빅테크 관련주 종목을 높은 자리에서 잡지 마시고 잘 모르신 분들은 높은 자리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이다. 그러면 충분히 내려왔잖아요. 이렇게요. 충분히 올라갔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ABC로 빠지면서 눌러왔다가 61선이나 그런 자리에서 지지받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잡으란 말이야. 이런 자리에서 잡지 마시고. 좀 시총이 높고 조금 우량한 종목들을 하실 거면은 이런 자리에서 잡지 마시고 이렇게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시고 항상 얘기하는 200선 이런 근처를 돌파할 때 들어가든가 이렇게 돌파할 때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꺾여서 고개가 꺾였잖아요. 그러면서 21선은 좀 돌파 못했기 때문에 흐름이 안 좋은 겁니다. 꺾여서 좀 내려가고 하락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요. 쉽게 올라가려면 21선에 올라가면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올라가도 이런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기준선이나 전환선이 역별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도 이런 기준선에 다 막힙니다. 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가니까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테슬라도 어제 좋은 흐름 보였다가 다 개파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자리에서 일단 수익권에 들어가지만 여기 잘 보시면은 말씀드렸죠. 과거에 5일 동안에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쉬어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더 간다. 그러면은 물량을 다 쟁여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딱 수익 실현할 자리에 딱 오면 수익 실현하고 또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 갖고 충분히 수익 나고 이런 314달러 있는까지도 돌파하면은 이런 데 중요한 자리 돌파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자리 막고 떨어지면은 하락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간에는 또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21일부터 있고 또 4월에 또 기자회견도 있고 거기서 또 어떤 얘기 나올 따라서 변동성이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잘 지켜보시고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조급하게만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들어갔으면 큰 수익이 났는데 좀더 세. 그 바이오를 오늘 하려고 지켜봤다가 그냥 갭은 너무 비뚤은 바람에 매매했다고 그냥 에디텍스. 아침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좀 강하게 예를 들면 뭐 20, 30% 오른 종목들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눌림을 줍니다. 동상에서 딱 눌러줘요. 쭉 올라갔다가 쭉 눌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이런 핑크 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종목에서
눌림 줄때 올라가면 되는데, 미국 시장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녹색선 있는 자리에서 좀 지지를 잘 받습니다. 이런 녹색선 자리에서 지지 받으면 들어가셔서 짧게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로 쌍봉 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저점 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저점 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일단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자리, 우리 시장은 이 핑크선 주로 받는 종목이면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미국 시장은 이 녹색선 아니면 더쭉 빠지면은 이런 뭐 21선 인데까지도 볼수 있으니까 그런 거잘 보시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렇게 보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